PD수첩 리와인드. PD수첩 1159회의 제작진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봐야 될 세 사람, 김민수, 양승태, 임종원, 세 사람은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셋 다 도망갔죠. 다 거부했죠. 따라서 저희들은 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그들의 몸짓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민수 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전화 끊겠습니다 이걸로 파악을 해야 되고,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 이 그나마 약간 사람이 이제 좀 신호라고 파악할 수 있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속도의 방식으로. 그렇죠? 이게 그 예고 영상이 나가고 이제 히트를 하니까 PD수첩 팀에서 탄력 받아가지고 이 뛰는 모습 그 전편을 공개했잖아요 유튜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양승태.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과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대응 문건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 회장님. 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잠깐 말씀드려주세요. 양승태! 말씀하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왜 도망가시는 거죠? 말씀해주세요! 상고법원 때문에 재판거래 한 게 사실입니까? 전 차장님! 법원의 형처가! 잠깐 말씀드려. 편집 안 하고 본편에 실을 걸 하는 후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 1분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편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임종원 전 처장이 뛰어가고 이제 막 그 추격 영화처럼 또 일부러 가로등하고 계단 사이 좁은 쪽으로 들어가요. 한번 꺾어요. 그리고서 한번 백을 주죠. 당구용을 쓰고 싶은데 지금. 그 리턴을 하고 그리고 택시까지 타는 동안 1분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네. 보는 사람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거를 네. 그냥 원본 그대로 편집 안 하고 냈었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그 후회를 방송하고 나서 했다니까요. 임종원 판사가 카메라에 잡힌 첫 장면을 보고 있으면, 편집을 보고 있으면 무슨 야생 다큐 같기도 해요. 처음에 고등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천천히 조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홍세정 PD가 다가가니까 잠깐 쓰죠 또. 누군지 확인하려고. 그랬다가 PD수첩에서 나와 습 하지 말았는데 첫 발을 떼요. 앞발을 무슨가에 떼요. 제가 어제 100번도 넣어봤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한가히 논일다가 이렇게 맹수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스프린트라는 통신 가젤 같은. 진짜 그때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 피디수처 입니까지 했는데 갑자기 뛰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그 순간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하고 눈을 잠깐 마주치고. 네. 미친 듯이 쫓아왔어요. 네. 쫓아왔는데 아까 말씀처럼 너무 빠르고. 그리고 그 이런 용어 페이크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달리다가 네. 꺾어가지고 여기서 농구 용어군요 이건. 네. 네. 유로스텝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아 계속 그 신묘한 방식에 놀라셨겠네요. 저 너무 놀랐고 그때 정신이 약간 저는 혼미해 있었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되게 당황한 것 치고는 엄청나게 예, 완벽하게 들어가가지고. 다만 이제 부끄러운 건 그거였죠. 그 홍정 PD는 열 걸음이 앉아서 심폐기능이 고갈되는. 방송 초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사가 나옵니다. 네? 퇴임사가 나옵니다. 예.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업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예. 편집을 끝마친 PD가 지금 보기에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이거 정말 프랑스 수능 같네요. 이거요? 정말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고요.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세력이라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정치적인 세력. 그렇죠. 쌍용차 노조라든가, KTX 해고 승무원들이라든가 이 정치적인 세력들이죠. 예. 아하. 밥 달라고 우는 사람들. 네. 나한테 손 벌리는 사람들. 예. 예. 귀찮은 사람들. 그들이 귀찮게 군다고 거기 따라가 주면. 예.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다. 예. 그리고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항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스리는. 아, 그 단어만 잘 번역하면 되는군요. 흥행하고, 예. 유신 어게인.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아,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유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네. 누구의 간섭도 없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법부. 이게 사법부 독립인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네. 네. 전혀 그분 입장에서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결국은 이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되 청와대의 말을 잘 듣는 사법부가 여기서 말한 사법부 독립. 그렇죠. 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